서울 상암동. 보는 것 이상으로 영화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. 바로 한국영상자료원이다. 한국영상자료원은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. 사무국을 제외하고 시네마테크 코파, 영상도서관, 한국영화박물관 등 모든 공간이 영화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. 그리고 지금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정훈이 만화 영화와 뒹굴뒹굴 25년 특별전시 역시 관람 가능하다. 정훈이 만화 영화와 뒹굴뒹굴 25년은 그 제목처럼 25년간 만화로 영화를 패러디해온 정훈이 작가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. 전시를 통해 한국 영화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작가의 시간을 따라 변화해온 한국 영화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. 전시의 끝에서 특히 정훈이 작가의 캐릭터를 활용해 만화를 그릴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역시 즐길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길 바란다. 이외에도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앞서 말한 여러 공간에서 영화를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다. 시네마테크 코파에서 선보이는 여러 영화 기획전은 물론 영화관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관람하고 다양한 주제로 분류된 영화들을 골고루 즐길 수 있다. 이번 주말에는 영화를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면 어떨까?